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로 가져온 총은 SIGSAUER P226 Legion RXP Single Action Only입니다. 그 옵텍이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로미오 1 프로. 오, 괜찮다. 아, 이거 싱글 액션이죠? 네. 예, 싱글 액션은 이렇게 플랫 트리거가 있고요. 여기에 세이프티가 추가로 있습니다. 오, 오케이. 아, 이제 첫 번째 쏘시는 건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기다리기는 엄청 오래 기다렸잖아. 네. 기다리기는 한참 기다렸는데 드디어 쏩니다. 네. 쏘기 전에 마지막 탄약이 섞이지 않는 기름을 네, 냈어요. 그러면 한번 사격해 보시겠어요? 네, 첫 번째 네. 사격입니다. 괜찮다. So sweet. 어때? 약간 뭐가 다른 것 같아? 아, 트리거가 일단 가볍고, 네? 풀 사이즈니까 네. 제 365보다 훨씬 반동이 작아요. 오, 오케이. 스위트한 느낌이 납니다. 아, 진짜 괜찮은데? 앞모습도 한번 보고. 오, 멋집니다. 지금까지 P226 Region RXP RXP Single Action Only. Single Action Only였습니다. 아, 이름 진짜 길다. 오! 26 리전 저도 한번 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언박싱 해볼 총은 시그사우에서 나오는 229 이거는 리전입니다. 229 리전 싱글 액션 온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 박스를 열고요. 네, 리전 스티커 차에다가도 붙이실 수 있고 스티커가 있고 네, 조도 안 갖는 체인이 있고 네, 리전 스티커가 또 있네요. 네, 저것도 붙이는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네. 네, 기름이 잔뜩 먹어있는 상태로 비닐에 들어있습니다. 매거진 2개, 15발짜리 2개가 따로 포장이 되어있고 15발짜리 엑스트라 매거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빈 탄창이고요. 네, 약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실에 탄 없습니다. 네, 슬라이드 앞으로 보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원래 이제 시그를 좀 아시는 분들이 보실 때는 이제 트리거도 좀 달라 보이고 그 다음에 디카킹 레버가 없죠. 이거는 싱글 액션 온입니다. 이렇게 아 트리거 풀 굉장히 가볍고요. 그 다음에 컴팩해요. 굉장히 컴팩한 사이즈고 대신에 이거는 RMR 레디는 아닙니다. 이제 아이언 사이트로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티가 일단 이렇게 위아래로 올릴 수 있게 오른손 왼손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카킹 레버가 없죠. 디카킹 레버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챔버에다가 하나 넣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내려놓을 때 액시던틀리 때리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원래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만 멈춰 있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만약에 트리거를 당기고 있으면 끝까지 올려서 요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있지를 않고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락이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총을 떨어뜨렸을 때 챔버에 하나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떨어진 총이 공이를 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이트는 형광이고요. 야광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밤에 봤는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세이프티. 근데 일단은 지금 요 리전 229 그 싱글 액션 온니를 이제 쏴봤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굉장히 컴팩한데 잘 맞아요. 컴팩한 총이 원래 또 리코일도 굉장히 세게 나오고 총열이 짧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립도 좀 그런데 지금 이 총 같은 경우는
뭐제 손이 커서 그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 그립을 딱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저는 항상 이제 제 그립 스타일은 그 싱글 액션 총들을 쏠 때는 세이프티 위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빈 공간을 이렇게 채워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왼손을 살짝 틀어가지고 이렇게 접지하는 면에 프레셔가 이렇게 골고루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잡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지금 이총 같은 경우는 제 손에는 정말 아주 제 기준에 컴팩하게 잘 맞습니다. 이게 컴팩한 총은 아닌데 어쨌든 제손 사이즈 기준에는 굉장히 컴팩하고 좋은 총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싱글 액션이기 때문에 트리거가 굉장히 가볍고요. 예, 지금 탄창 없는 겁니다. 낚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없죠? 아주 아주 좋습니다. 트리거. 트리거 필도 굉장히 좋고, 이것도 약간 이제 가격 면에서 약간 프라이시합니다. 이것도 한 12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6-hour 리전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싱글 액션 온이라서 가격이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총들보다는 있는데, 대신에 좋은 거는 요런 총들은 또 밸류를 홀드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서 즐겁게 노시다가도 나중에 이제 다른 총으로 바꾸고 싶으실 때 밸류를 굉장히 많이 홀드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재밌게 노시고 나중에 한뭐 80%, 어쨌든 운 좋으실 때는 한 90%에서 100%까지 리임버스 받으실 수 있는 종류의 총이니까요. 뭐 컬렉터가 아니어도 한번 데려가 보실 만한 총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영상 제가 넣어 드릴 건데, 이거 리코일 잡기도 되게 좋고, 그다음 6-hour 특징이 일단은 보어가 좀 이렇게 높은데도 이게 리코일이 이렇게 해서 보어가 높은데도 이게 굉장히 그 리코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굉장히 잘 맞는 총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스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제 총 자체는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에브리데이 캐리건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격 영상 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엉클 스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ix-hour P229 9mm Legion single action only. 아, 예. 그럼 한번 뭐 사격하시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일 어때, 리코일이? 리코일 별로 모르겠고, 네. 제 손이 굉장히 작은데, 이총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은근히 재밌었던 게 지금 요거 네, 시그 비전. 아, 이게 그립감도 좋고, 예,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밸런스가 훌륭하다고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핏앤 그립이 딱 네, 잡아주는 맞아 느낌이 맞아. 좋고. 어우, 좋아 좋아.